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사회를 맡게 된 아나운서 문지현입니다. 네, 오늘 2021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은 제54회 과학의 날과 제66회 정보통신의 날을 기념해서 위기를 기회로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ICT란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보통신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에게 정부 포상을 하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통한 국가 발전 의지를 다지면서 또 국민의 삶과 안전에 기여한 과학기술 정보통신의 정책을 확산시키기 위한 뜻깊은 자리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님이십니다. 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부위원장님이십니다. 대통령 비서실 박수경 과기부좌관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이번 행사를 주관하시는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이계철 회장님 오셨습니다. 공동주관이신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유일 회장님이십니다. 네, 이번 행사는 온라인으로도 많은 수상자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신데요. 오늘 정부 포상 시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과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전수하시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늘 모든 수상자님께 직접 수여해 드리지 못하는 점 주최 측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YTN 사이언스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2021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위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대창이 있겠습니다. 오늘 애국가 영상에는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을 함께 담아봤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서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는 두 분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이계철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계철입니다. 존경하는 정보방송통신인, 과학기술인 여러분. 저는 오늘 제66회 정보통신의 날과 제54회 과학의 날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님, 이원옥 과방위 위원장님, 그리고 대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보방송통신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분들과 특히 공로상을 받으신 정보통신계 원로 여러분, 전국 각지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9년 12월 코로나19가 발병하고 작년 3월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팬데믹으로 선언된 이래 지난 한 해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과 각국 정부 모두가 위중의 어려운 시기를 보낸 바 있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마스크 착용과 모임 제한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항공업과 여행업계뿐 아니라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서도 지난해 정보통신 분야에서 1835억 불의 수출을 달성함으로써 전체 수출의 35.5%를 차지하여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OECD 디지털정부 평가 종합 1위, 반도체 1등 국가로서 자리매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의 중심에는 우리 과학기술인들과 정보방송통신인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하겠으며 다시 한번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당면한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와 경기 침체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온 국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학기술인들과 정보방송통신인들이 한마음이 되어 그동안 보여주신 빛나는 도전정신과 잠재력을 발휘한다면 2021년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혁명을 선도하는 빛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빛내주신 장관님과 과청 회장님,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님 및 수상자 여러분과 정보통신계 원로님들을 비롯하여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주신 이계철 ICT 대연합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유일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역시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이우일입니다. 올해 과학의 날이 그 54회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의 날 66회를 맞았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 모든 분들, 그리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그 박수경 청와대 과기보좌관님,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념식 개최 준비에 온 정성을 쏟아주신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계철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진흥과 기술혁신의 이바지한 공로로 오늘 훈포장과 표창을 받으시는 수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선 현장에서 헌신과 열정으로 임하고 계신 과학기술인, 정보방송통신인 여러분들께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과학기술계의 손꼽히는 교류의 장인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온라인으로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쉬운 마음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공간규모의 제약이 없는 이러한 비대면 기념식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있으리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대가 더 큽니다. 직접 만나 뵐 수는 없습니다만 기념식을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동료 그리고 선후배 서로를 격려하면서 응원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기념식 슬로건은 위기를 기회로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크게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커다란 위기를 헤쳐나가는 동안 우리 국민은 안전한 삶을 지키는 과학기술 그리고 일상을 이어주는 ICT 인프라의 중요성을 절실히 체감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구 감소라든가 기후변화와 같은 커다란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혁신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과학기술이 있습니다. 사회적 공감대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학기술 혁신의 실행이 남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희망의 주인공은 바로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새롭고 혁신적인 과학기술이
인류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킬지 기대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큰 기대에 부응해서 신명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저희 과총이 힘을 다해 도우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 자리에서는 꼭 현장에서 직접 뵙기를 기대하면서 이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주신 이유일 과총 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원욱입니다. 저희 보좌진들이 보통은 제가 국회의원 처음 할 때는 이런저런 축사 같은 거를 많이 써줬는데 하도 안 읽으니까 안 써줬어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좀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좀 해보면서 제가 그 잠깐 메모한 거 를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계철 회장님 그리고 이유일 회장님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장관님 정말 뜻깊은 날이실 것 같습니다. 우리 장관님을 비롯한 모든 그 과학기술인들, 정보통신인들한테 아주 훌륭한 자리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까 오기 전에 잠깐 차담을 하는 자리에서 삼보 창업하신 회장님께 인사를 드렸었는데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나가지고 얼마 안 있다 그 보석글이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를 써봤던 경험이 기억이 새롭게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아마 그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만큼 급격한 성장을 하고 세계 최고의 ICT 강국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반도체 성장률, ICT 수출액은 늘어나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분들을 뵈면서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위기를 기회로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기념식을 시작을 했는데요. 디지털 UD를 선도하는 과학기술과 ICT 이건 뭐지? 정말로 정확한 것 같습니다. 불과 2년 전이었죠. 2년 전 일본의 그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 그 무역 규제가 있었을 때 한국이 정말 이제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는 우리한테 결국은 기회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최기영 장관님을 비롯한 정말로 여러 그 과학인들이 함께 노력을 해주셔서 소부장 산업을 수십 년간 저희가 한번 소부장 했지만 결국 투자하지 못하고 그 값싼 외국산에 의존했던 그 소부장 산업이 드디어 이제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걸 아주 많은 일선에서의 성과들 또한 만들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대한민국인들의 저력 그리고 과학기술인들의 놀라운 노력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 건물을 지을 때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 자하디드라고 하는 세계 유명한 이제 건축가가 설계를 했지만 과연 대한민국에 어울리냐 마냐 이거 혹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면은 그 건축물 중단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제는 한번 저희가 돌아봐야 될 과학기술도 또한 돌아봐야 될 지점이 바로 이러한 디자인의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과학이 어떻게 융복합하고 이러한 디자인이 어떻게 결합을 하면
결합을 할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과학기술은 한 단계도 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DDP 플라자이기 때문에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아마도 오늘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을 이 DDP 플라자에서 한 이유도 그러한 깊은 뜻이 숨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또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을 대한민국 과학기술인들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 특히나 우리가 대한민국 굉장히 약한 분야가 바이오 의료 생명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도 백신도 이제 한번 우리가 설령 쓰지 못한다 하더라도, 코로나가 이미 다 지나서 쓰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산 백신을 한번 개발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 인류의 생명 안전을 기여하는 데도 대한민국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수상하시는 과학인들께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국 과학인들의 어깨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다시 한번 깊이 간직하면서 축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주신 이원욱 위원장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주제죠. 위기를 기회로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ICT란 주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그래도 힘내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면 희망이 있겠죠? 예전처럼 학생들이 매일매일 등교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웃고 떠들면서 자유롭게 놀고 공부하는 그런 날이 그리워요. 단단한 각오, 담대한 꿈으로 나아가는 우리. 우리는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인내하고 협력하는 국민들이 있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멈추지 않고 달려온 대한민국이기에 국민의 삶을 지키고 기회와 희망을 만드는 디지털 뉴딜. 그리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디지털 격차 없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국가 경쟁력은 더욱 강하게. 탄소 중립 실현의 앞장서는 대한민국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하여 대한민국은 그 누구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도약을 꿈꿀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정보통신, 화이팅!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일상을 되찾을 내일, 곧 시작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힘차게 도약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네, 그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달려온 대한민국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회복과 감동, 또 희망의 내용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과학기술진흥과 정보통신발전 유공자에 대한 정보 포상이 있겠습니다. 네,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훈장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께서 훈장 포장 수상자 53명을 대표해서 23분께 전수하시겠습니다. 네, 시상은 한 분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수상자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 김광호 님입니다. 훈장증 부산대학교 교수 김광호. 귀환은 과학기술 진흥을 통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수여합니다.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 2021년 4월 21일 대통령 문재인. 네, 장관님과 기념 촬영 하시겠습니다. 네, 수상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과학기술 훈장 혁신장 이병권 님입니다. 과학기술 훈장 혁신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병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장관님과 기념 촬영 하시겠습니다. 네, 수상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과학기술 훈장 혁신장 조경숙 님입니다. 과학기술 훈장 혁신장 가천대학교 교수 조경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장관님과 기념 촬영하시겠습니다. 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조근정훈장 이상원님입니다. 황조근정훈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교수 이상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기념 촬영하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은탑산업훈장 이철규 님입니다. 은탑산업훈장 KT 부사장 이철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드립니다. 기념 촬영하시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과학기술훈장 웅비장 윤혜온 님입니다. 과학기술훈장 웅비장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윤혜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기념 촬영 하시겠습니다. 네, 수상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기술훈장 웅비장 이태원 님입니다. 과학기술훈장 웅비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태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과학기술훈장 웅비장 최원준 님입니다. 과학기술훈장 웅비장 삼성전자 부사장 최원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홍조 근장훈장 이혁재님입니다. 홍조 근장훈장 서울대학교 교수 이혁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기념 촬영하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동탑산업훈장 박태웅 님입니다. 동탑산업훈장 한빛미디어 의장 박태웅.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기념 촬영 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과학기술훈장 도약장 김동연 님입니다. 과학기술훈장 도약장 일양약품 대표이사 김동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과학기술훈장 도약장 유현규 님입니다. 과학기술훈장 도약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유현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과학기술훈장 도약장 이난숙 님입니다. 과학기술훈장 도약장 한양TEC 부사장 이난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과학기술훈장 도약장 이기호 님입니다. 과학기술훈장 도약장 SK바이오팜 신약개발부문장 이기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과학기술훈장 진보장 김용현 님입니다. 과학기술훈장 진보장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용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기념 촬영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과학기술훈장 진보장 문영식 님입니다. 과학기술훈장 진보장 한양대학교 교수 문영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포장시사기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규영 장관님께서 전수하시겠습니다. 호명되는 수상자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포장 김선수님입니다. 포장증 SK하이닉스 부사장 김선순, 귀하는 과학기술진흥을 통해서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므로 대한민국 건법에 따라 다음 포장을 수여합니다. 과학기술 포장 2021년 4월 21일 대통령 문재인. 네, 기념 촬영하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과학기술 포장 민영철 님입니다. 과학기술 포장 한국전문연구원 책임연구원 민영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과학기술 포장 이병택 님입니다. 과학기술 포장 순천향대학교 교수 이병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음은 과학기술 포장 이숙경 님입니다. 과학기술 포장 가톨릭대학교 교수 이숙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근정포장 문형남 님입니다. 근정포장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문형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산업포장 박민우님입니다. 산업포장 크라우드웍스 대표 박민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장관님과 함께 기념 촬영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포장 박준동님입니다. 산업포장 LG U+ 상무 박준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기념 촬영하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지상에 수고해 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통령 표창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전수하시겠습니다. 네, 호명되는 수상자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 표창 김봉기 님입니다. 표창장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김봉기. 귀하는 과학기술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4월 21일 대통령 문재인. 네, 축하드립니다. 기념 촬영 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통령 표창 박행단 님입니다. 대통령 표창 김포공항 우편취급국 국장 박행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대통령 표창 석동욱 님입니다. 대통령 표창 삼화전기정보통신공사 대표 석동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기념 촬영하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대통령 표창 송무상 님입니다. 대통령 표창 OTS 대표이사 송무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음은 대통령 표창 양정선 님입니다. 대통령 표창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연구관 양정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기념 촬영 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통령 표창 이선영 님입니다. 대통령 표창 충남대학교 교수 이선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대통령 표창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입니다.
대통령 표창,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무총리 표창에 대한 시상입니다. 계속해서 방송통신위원회 김연부 위원장님께서 전수하시겠습니다. 호명되는 수상자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무총리 표창 김용철님입니다. 표창장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김용철. 귀하는 과학기술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4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네, 기념 촬영하시겠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무총리 표창 김효중 님이십니다. 국무총리 표창 라이프사이언스 대표이사 김효중.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국무총리 표창 박남준 님이십니다. 국무총리 표창 구리 우체국 우정 7급 우정조사부 박남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국무총리 표창 조성호 님입니다. 국무총리 표창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조성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국무총리 표창 지은희 님이십니다. 국무총리 표창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실장 지은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국무총리 표창 최은영 님입니다. 국무총리 표창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은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무총리 표창 원스토어 주식회사입니다. 국무총리 표창 원스토어 주식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상에 수고해 주신 부위원장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보통신특별공로상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이번 특별공로상은 제66회 정보통신날에 맞아서 오랜 기간 정보통신 분야 발전을 위해 공헌하신 원로 인사를 초청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상입니다. 시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님께서 친수하시겠습니다. 네, 호명되는 수상자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 특별공로상 김영태 전 LG CNS 사장님이십니다. 공로상 전 LG CNS 사장 김영태 제66회 정보통신날에 맞이하여서 대한민국 정보통신 분야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신 그간의 노력과 열정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공로상을 수여합니다. 2021년 4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공로상 이강태 한국 CIO 포럼 명예회장님이십니다. 특별공로상 한국 CIO 포럼 명예회장 이강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특별공로상은 에이스 테크놀로지 구관영 대표이사님입니다. 특별공로상 에이스 테크놀로지 대표이사 구관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특별공로상 수상자는 KCC 정보통신 이주용 회장님이십니다. 특별공로상 KCC 정보통신 회장 이주용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특별공로상 사단법인 박약회 이용태 회장님이십니다. 특별공로상 박약회 회장 이용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기념 촬영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특별공로상 연세대 박한규 명예교수님이십니다. 특별공로상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박한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초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장관님께서 2021년 과학정보통신의 날을 맞이해서 과학기술인과 정보통신인을 격려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발전을 위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경입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인, 정보통신인 여러분, 오늘은 과학의 날 54주년과 정보통신의 날 66주년을 함께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기 계신 과학기술인, 정보통신인 여러분께서 주인공이십니다.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우일 회장님, 한국정보통신대연합 정보방송통신대연합 이계철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 함께해 주신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님,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님을 비롯한 귀빈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상을 받으신 이용태 회장님을 비롯한 유공자 여러분께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많은 분들께 직접 드리지 못해 아쉬웠는데 올해는 여건이 되는 한도 내에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직접 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부득이하게 현장에 모시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유공자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인, 정보통신인 여러분, 대한민국의 성장은 기초를 다지는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정보통신과 함께 해왔습니다. 자원이 없는 불모의 나라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특히 OECD 국가 중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1위,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세계 최초 최고의 기록을 달성하고 지난해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과학 경쟁력 3위, 디지털 경쟁력 8위를 차지하는 등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정보통신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학기술은 코로나19 극복의 첨병이며 향후 전개될 우주시대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의 바탕입니다. 과학기술 정보통신인 여러분, 이제 코로나 이후 삶의 방식과 질서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일상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역할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미 세계 주요국은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방향을 과학기술과 디지털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미국은 얼마 전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통해 연구 및 인력 개발에만 5,8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과학기술 개발과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3월 열린 2021년 양회에서 디지털 중국 건설을 강조하고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 추진과 신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한국판 뉴딜 추진을 통해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 도약함과 동시에 산업 전반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여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투자로 코로나 역경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의 재도약을 이뤄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인, 정보통신인 여러분, 현재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과감한 투자를 통해 물꼬를 튼 만큼 전 산업 분야와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정부가 먼저 나서서 그간 우리가 해오던 사업들의 관행과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의 속도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반도체, 디지털 트윈, 탄소 중립 사회 등 미래지향적인 과제에 집중하여 코로나 이후 변혁의 시대에 기민하고 실행력 있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디지털 문화가 더욱 익숙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격차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살펴가며 더불어 잘 사는 디지털 전환 사회를 준비할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일자리 창출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역량을 총동원해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힘과 자부심을 느끼고 이끌며 밤낮 없이 노력하시는 과학기술인, 정보통신인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드리며 정부는 최선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과학 정보통신의 날을 축하하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중한 말씀 주신 장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정부 포상자 중에 몇 분의 수상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훈장 창조장을 수상하신 부산대학교 김광호 교수님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021년도 과학의 날 창조장 1등급 훈장을 받게 된 것은 저 개인뿐만 아니라 제가 소속되어 있는 부산대학교 및 우리 지역의 큰 영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심 국제연구사업들이었던 국가지정연구실, 국가핵심연구센터, 글로벌 프론티어 연구사업들을 이끌면서 동료 연구자들과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여 많은 우수 성과를 거둔 경력들을 인정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은 강한 경제 선진국이 되기 위한 확실한 밑바탕입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가장 정직하고 확실하게 장기적 경제 효과를 보장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고스란히 남겨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영광이 있기까지 연구 수행에 동행하여 고락을 같이 한 동료 연구자들, 열심히 노력하였던 대학원생 제자들, 또한 연구 지원을 해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연구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오랜 세월 수많은 쓸쓸한 주말을 지냈던 우리 집사람과 이 훈장을 받는 기쁨을 함께하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창조장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황조 근정훈장을 수상하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상원 교수님의 수상 소감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밀료 병원정보시스템 사업 단장을 맡고 있는 이상원입니다. 정밀료 병원정보시스템은 약자로 PHIS, 영어 발음 평화와 같은 PIS입니다. 이 PIS 사업은 2017년 국가에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200억의 예산을 들여서 개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개발에는 고대의료원, 삼성서울병원, 연세 세브란스병원 등 6개의 병원과 삼성 SDS, 네이버 클라우드 등 8개의 기업이 혼신의 노력을 해서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에 개발에 성공하였고 고대의료원에 처음 적용하였습니다. 지난 3월부터는 100% 클라우드로만 병원에 있는 모든 정보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세계 최초의 쾌거입니다. 이제 병원은 비싼 그 프로그램을 병원에 설치할 필요가 없고 가장 우수한 PIS를 클라우드에 가입을 해서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클라우드에서 여러 병원이 가장 우수한 프로그램을 같은 용어를 쓰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병원이지만 마치 하나의 병원처럼 소중한 의료 빅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고 수준의 의료 빅데이터는 우리 국민들에게 환자 맞춤형의 의료 서비스를 줄 것입니다. 내가 타고난 유전, 생활 습관에 따라서 다 다를 텐데 그러한 맞춤형의 의료 AI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고요. 우리 기업들은 이 의료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의료 AI를 개발할 것이고 신약을 개발할 것이고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피스 개발에 함께해 주신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정부 관계자, 그 병원 관계자, 개발 사업단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황조 근정훈장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코로나19로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많은 수상자분들이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훈장 17분, 포장 13분, 대통령 표창 36분, 국무총리 표창 48분으로 총 114분의 정부 포상자를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과학기술훈장 혁신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강용혁,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김진곤, LG디스플레이 부사장 오창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이광희, 딜리 대표이사 최근수, 과학기술훈장 웅비장 연세대학교 교수 김우택, 서울대학교 교수 김윤영, 고려대학교 교수 김중훈, 고등과학원 교수 박창범, 과학기술훈장 도약장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천홍, 세종대학교 교수 송호철, 농심부사장 이영진, 연세대학교 교수 정광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조원일, 과학기술훈장 진보장 전북대학교 교수 김근배,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동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정진호, 과학기술포장 고려대학교 교수 김윤재, 파이안 바이오테크놀로지 수석부사장 김천형, 전남대학교 부교수 류재황, 서울대학교 교수 성재경,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송수창,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안국영, 한국기계연구원 행정본부장 이사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상목, 파크시스템스 응용기술센터장 조상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허문범, 근정포장 서울대학교 교수 류수정, 광주대학교 교수 윤석연, 경희대학교 교수 홍인기, 대통령 표창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열유체 표준그룹장 권수용, RS대표이사 권순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권영수, 경기대학교 교수 김상범, KNN 정책기획국장 김영수,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종욱,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종욱,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사 김창국,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단장 김창희, 동의대학교 교수 김치용,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현수,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김홍국, 현대자동차 상무 류지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전규, 기획재정부 행정사무관 박정주,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종목,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사업관리본부장 백남일, 청주대학교 교수 성열훈, 전라남도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손재형,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양호순, 도서출판 신일북스 대표 오상환,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전문관 오정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단장 윤재호, SK텔레콤 부장 윤종필, SAC 주식회사 대표 이명규, 일광통신 대표 이병일, 농촌진흥청 농업연구사 이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건연구사 이진희,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장인섭,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 정광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선임연구원 진경, 우정사업본부 서기관 최용록,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책임연구원 표미경, SSNC 대표 한은혜, 동국대학교 교수 한효경, 팀엑스소프트, 국무총리 표창,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구본철, 삼육보건대학교 교수 김경목, CNB 영등포방송 이사 김경수, 세고스 기술연구소 계장 김동욱, 성균관대학교 조교수 김미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 김정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종범, 소방청 소방령 김진택, 부산광역시 지방방송통신사무관 김현숙, 한국재료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형욱, 중앙대학교 교수 나동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류영배, 정석케미칼 상무 마영길, 테크빌교육 부사장 박기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박덕신, 한국수력원자력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박동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실장 박은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장 박정식, KT인프라운용혁신팀장 반봉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부교수 서동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서동주, MG시큐러스 부사장 선동규, 메이트코리아 주식회사 대표 신덕화, 광주과학기술원 수석연구원 신우진, 한국기계연구원 연구실장 오정석,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유영은,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이동선,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봉상,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이주영, 정보통신기획평가원 PM 이준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진흥협회 수석부회장 이창근, ICT 폴리텍대학 학사 운영팀장 장선일, SK하이닉스 팀장 전유남, 한국전자기술 대표 전정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책임 정미정, 충북대학교 교수 정상문, 성균관대학교 교수 정상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기술원 조성호,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연구사 조인숙,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 천혜선, 주식회사 유니콤넷 대표 최경식, 모바일 앱 개발 협동조합 대표 최원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자정보연구단장 한상욱, 공군본부 정보와 기획참모부 로보케어,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애트리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네, 이상입니다. 네, 진심으로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수상자분들도 기념 촬영하시겠습니다. 네, 장관님 및 주요 내빈 여러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전부 이 자리에 모셨어야 했지만 참석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또 고통받고 계신데요. 화이팅 하시라고 화이팅 하면서 기념 촬영 하겠습니다.
네, 전부 화이팅 하면서 기념 촬영 하시겠습니다. 화이팅!